네, 드디어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이 리더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환경, 무역 질서, 공정한 경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어떤 담판을 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오늘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그게 가장 현안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내일 토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스몰 딜 정도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G20 회의 자체가 거창한 양국의 무역 협상의 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G20 그러게요. 회의에서의 내일 오전 11시 반에 미중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뉴스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거기서 전면적이고 완전히 관세를 이제 물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전격 합의. 이렇게 빅딜이 나오기는 조금 G20 회의라는 회의의 성격도 그렇고 또 실무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수개월간 추가적인 실무 협의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 반 회담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으로 돌아갈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를 갖고 돌아가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일단 약간 체면 치레는 하는 정도에서 추후에 이제 실무 회담을 이제 속개 나가기로 합의하는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걸 굳이 이름 붙이자면 스몰 딜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양국이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 하지만 좀더 실무적인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회담을 한다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협상 결과와 그 해석에 달려 있는 건데요. 글쎄, 협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잘 돼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봉합 스몰 딜로 끝난다고 하면 주가는 혹은 또뭐 다른 케이스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원칙적인 합의만 돼도 가령 연내 연말 안에는 타결이 하기로 한다. 되겠거니라는 정도만 시장에 뭔가 시그널을 줘도 시장이 조금 안심하고 랠리를 펼쳐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정도는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무역 협상이 타결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 세계 증시가 미리 급등한 것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협상의 결과가 좀 실망스러우면 협상 전에 올랐던 것을 이제 반납하면서 시장이 이제 실망감으로 급냉하면서 이제 돌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최소한 없을 거고요. 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또 한국 증시는 이 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주말에 편하게 발포크 자고, 어디 다니실 분 다니셔도 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 크게 실망할 요인도 없고, 크게 환호할 사실 재료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좀, 내성을 찾아가는, 오히려 어떤 긍정적이나 호재 뉴스가 와서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사실은 하루 이틀짜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그럼 됩니다. 다시 이제 사실은 G20 이후의 흐름들을 봐야겠네요. G20 이후의 흐름들은 그러면 가장 또 시장에서 주목하게 될 거는 역시 연준의 통화 정책인가요? 예,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고요. 한번 정도는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까지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지금 기대치는 두번 정도로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시장은 두 번, 세 번, 한 번에 50bp 내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통화 정책이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후속적인 한국은행의 또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네. 기대도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 쪽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가령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7월 1일 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네. 최근에 뭐 무역 분쟁 때문에 조금 묻혀 있는 뉴스입니다만은 연준의 그 산하 지역 연준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 연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달라스라든지 그 5대 연준 지역 연준의 이제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지금 다 이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돼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되고 뭐 지난주인가요? 뭐 마르키트의 PMI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연초에 한 55 정도에서 흘러내려와서 지금 50선이 기준선인데 거의 이제 50선에 닿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 녹록하지 않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무역 분쟁 쪽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최근 한두 주간 지난 한두 주 이렇게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뭐 어제 미국 GDP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내성을 보이면서 조금 그 연말에 있을 혹은 뭐 그 이후에 있을 무역 분쟁의 타결을 네. 맞이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 우상향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조금 제한된 상태에서 무역 분쟁 뉴스가 이제 가세될 때 이제 이게 주식 시장에서 조금 위험 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거지. 네. 경기 자체가 밀리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세가 되면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뭐 금리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거북한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네.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전 세계 경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작년부터 사실 이어온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까지 봐야 될 팩터로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또 좀 고려해야 될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주식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수가 조금 여전히 네. 상단이 제한되고 하단도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소위 하방 위험이 조금 그래도 지지가 네. 된다면 상당히 그 종목 중심으로 혹은 테마 중심으로 혹은 뭐 어떻게 해서든 유동성은 있으니까 종목별로 좀 순환되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그런 장세를 조금 잘 투자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스탠스를 확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국면이라 종목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